아, 선생님 방송 저도 보다 왔어요. 오랜만에 기타 의욕 충전하고 왔습니다. 거기 한 돈에 한 7만원 정도 쌌는데 오늘 선생님도 돈 주면 치는 그런 뮤지션이더라고. 농담입니다. 농담이에요, 농담. 저 이번 주 중에 기타 의자 일명 스툴 부착합니다. 시가 150만원 천연 소가죠. 이번 주부터 기타 연습 빵으로 들어갑니다. 파크님 기타 치는 것만 기다렸어요.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. 아, 한슬님 얼경교. 과요, 이렇게 제 연주,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겠지만 끝까지 가면은. 전부 차피 전부 근데 님들 그거 알아요? 기타를 메고 밖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. 아니 저 사람 음악인인가 봐. 아니 언제 한번 그 미용실에 사정이 있어서 메고 간 적 있는데 막 물어봐요. 어머 음악하시나 봐요. 아 예 좀. 근데 진짜 딱 불안한 거는 혹시 한번 쳐달라 할까봐 그게 좀 이제 두려운데 그런 거 이제 다 이미 생각을 해놨어요. 어떻게 받아칠지. 아 지금 기타 줄이 끊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음악인으로. 선생님 연주 한번 봐도 되나요? 나 아까 좀 감동받았어요. 봐도 되나요? 나 아까 좀... 끝까지 들어봐요, 님들, 끝까지. 아가 비세워 주려고 정성하가 힘 조절하는데. 너에게나 나에게는 내 비밀 뒷부분이 있다는 거. 아 이게 님들 멈추는 게 악보가 없고 편곡입니다. 네 악보가 네, 없고 방금 한 거래요. 그냥 방금 하신 거래요. 놀이 나자. 지금 가버렸. 야 얘 나 죽일라 했어 방금. 당했습니다. 자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눌러 투표해 투표. 투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어, 얼른 타라져. 어쩜 그렇게 깜찍한
바로 이니시 안 되나요? 아, 이게 다 죽어버렸네. 제압되었습니다. 김오띠?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와 진짜 스킬 분배 완벽했다. 바로 몇 초야? 13초. 상대 테리서야. 여기 지뢰 제거 좀 해봐. 리신 징크스만 따라와봐. 잠깐만 텔 한번 체크해보자. 저놈 잡아라! 야! 안 돼! 아, 내가 속박, 아, 잠깐만, 속박을 못했어. 제가 2로 피해가지고, 아. 비난보단 응원 바랍니다. 근데 게임 못하는 게 죄임? 인게임에선 죄가 맞아요. 근데 님들한테 죄 지은 건 아니잖아 내가. 제 눈을 베렸잖아요? 장난하나 지금. 아니 내가 너 묶어놨냐고. 와 던으로 밀어버리는 얼리스터의 센스? 반갑습니다. 너희는 면역인데요? 얘야! 물어! 그냥 아무데나 찍어봐! 여기잖아! 가버... 어? 가버... 어? 가버... 어? 얘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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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가자 이놈아. 가자 이놈아 플래시 있잖아. 가자 이놈아. 가자 이놈아 좀! 정멸 있잖아! 나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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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! 어! 왕자님! 아! 어 야 슬래시 너 인성 문제 있냐? 어? 와! 씨! 야 얘 인성 문제 있어! 어? 아니 지드님 아니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다 봤나? 아, 까비. 아까 패시브?
아, 그, 아, 그 살짝 늦어서 늦었어요. 쏘리, 쏘리. 애니비아 패시브? 아니, 그게 됨? 아니, 그렇네. 안 될 리가 없구나. 아, 그렇네. 아니, 신지드님, 싱크빅 좀 했어요? 야, 내가 좀 더 빨라. 아들이 당했습니다. 미래를. 어디 즐거운 알까기 시간 하려고. 으이? 어? 요네의 킬은 몇 배? 뭐야, 이거는. 죽텔주? 원딜이? 어! 원딜의 죽텔주! 어, 이건 정말 귀하네요? 라인전 동안 다이브 뭐야, 텔은 뭐야? 다이브 성공할 때마다 5만원? 잠깐만. 자, 들어가자. 나루 1레벨 칼리스터 잘해. 이번 작은 배우들이 충실하네요. 이것도 다이브인가요? 바로 텔 탑니다. 잘 버티고 있어, 굉장히. 땅, 땅, 땅. 차, 이것도 다이브인가요? 오, 이 녀석들 봐라. 다이브 라인을 만들고 있어, 세 명이서. 디에고님, 진정! 아이디 탱글 짱 거, 이거 진짜 짱 거네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그럼 갈게. 근데 텔타야 됨. 왜냐면 상대가 오 있기 때문에 힌드레드 보였죠. 게임 좀 질질 끌면은 진짜 할만한 것 같은데, 조합이. 우리. 좋아가지고. 아, 까비. 야, 저거 진짜 총인데? 진짜 그냥. 아니, 아니, 어차피 죽었어요. 아니, 어차피 죽었어. 나 비행고 어떻게 이 WQ 아, 아 그거 못해? 그것도 안 돼 너? 어? 어, 속이 다 시원하네. 저놈 저렇게, 어, 개목줄 걸리니까. 어, 쓰레쉬 너무 잘하잖아, 너. 중요할 때 한 번. 아주 기가 막혀요. 포골 먹는 건 조금 아쉽네. 그니까 이제, 세 명이서 먹으면 1골드 손해거든요, 이게. 밑에. 라인 왜? 너 서포터야? 혹시?
아 괜찮아. 야 미드가 포지션 꼬인거면 괜찮아. 이 게임은 그런 구조야. 제가 딱 알려드림. 포지션 꼬였을 때 괜찮은 순위. 이제 미드, 탑, 그 다음에 원딜, 그 다음에 정글, 서포트. 3, 4위는 서로 바뀔 수도 있음. 아니 그런 방이 아니고 제 단연간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거예요. 그래도 요즘은 정글탑 아닐까요? 어허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우리 레벨에선 공동 2등? 나쁘지 않네요. 아니 님들 커피 원두 좀 기가 막힌 거 없어요? 100g에 만원까지 가능. 살짝 무거우면서도 신맛이 20% 정도는 있는. 그러니까 즉 할 때 이 비율의 완두 이런 거 없나요? 예산은 100g에 만원까지. 스타벅스 원두 지금 먹고 있어요. 누가 선물해 주셔서. 맛은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양산형 느낌이랄까. 박하님은 커피 맛이 구분되나요? 저는 그냥 다 쓰던데. 구분됩니다. 저 집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합니다. 블라인드 테스트. 내가 저번에 알려드리지 않았어요? 혼자서 원두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법. 자 1번 같은 컵과 원두 3개를 준비한다. 컵 아래에 1번 2번 3번을 메모한다. 그리고 원두를 차례로 컵에 내린다. 4번 야바이를 시작한다.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. 여기서 중요한 점, 야바이를 굉장히 빠르게 한 후 30초 정도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야바이를 한다. 이유, 내 뇌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서. 아니 그니까 의식으로 외우는 거는 오래 가는데 무의식으로 이제 외운 거는 30초면 날아가요. 그리고 이제 시음을 한 후 맛있는 순서대로 나열한다. 이러면 이제 너도? 집에서 혼자 원두 블라인드 테스트 할 수 있어. 혼자서 팩트.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야바이를 빠르게 돌리지 않아도 된다. 매니저 없네. 선생님 투혼 3파전 3경규빵 관심 있으신가요? 저는 상관없는데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하지 않을까요? 그럼 일꾼 안기 빼고 쥐패기 이경규. 저는 오케이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? 아 근데 이 사람 이거 하면서 채팅 못 보는데. 대신 물어봐 드릴까요? 아 저 툰에 돈 남은 거 좀 있어요.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. 아 나 파카랑 안함 이제. 왜? 그 사람 너무 잘해. 아 야 이거 아닌데. 바다 아닌데. 아씨 이건데. 아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버렸어. 카톡 확인 점 마이너스. 어? 카톡 확인 점 마이너스 3튼. 어떻게 확인해 지금. 아 이거 개재밌네. 아니 사람들이 이래서 돈에 하는구나. 이거 개꿀잼이네. 내가 저 원래 돈에 안 하거든요. 구독만 하거든요 제가. 천에는 무시한다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일까요? 아 씨발! 아! 아 말 걸지 말아봐요. 짜증나네. 미안해요 유. 마지막 한 톨까지? 존나 짜증나게 해버리기? 기분 좋아졌으니 다시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? 이 게임은 포즈 없나요? 할 때는 기모링 안 해주는 부분인가요? 아 예 좀 못해요. 좀 힘들어요. 첫 돈에인데 섭섭하네요 유. 아 미안합니다. 오 야 빈틈이 없는데? 미안하면 끝인 부분인가요? 아 오케이 여기까지. 아 안 더 하면 안 돼요. 너무 집중해서 안 될 듯. 닉스방님 나랑 안 할걸? 다음 판 스폰 받나요 그럼? 그럼 관전 할래. 아, 님이랑 나랑 뜨자고. 아 나 화카를 하기 싫은데. 일꾼 한 기 빼고. 그러니까 일꾼 한 기 빼도
아니 한기가 얼마나 큰데. 박하 진짜 찐따만 나보네. 박하 너무 잘해. 아니 야 왜 아무도 안 해줘. 아니 한기 빼잖아. 아니 이거 하고 로란데. 아 안 볼래. 아무도 나랑 안 해줘. 선생님 디스 걸으셨는데요? 아니 나가면 디스 걸려. 나가면 디스 걸려요? 아니 몰랐어요. 미안. 아니 몰랐어 진짜로. 네, 커맨드만 안 뺏겼어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힘들어요 저 사람이랑 하면. 알렉 뭐야? 아 참 이 사람. 아 에반데? 아니 디스를 걸어 삐졌다고? 좀 너무하네 이건. 역시 저구 유저답네요.